항상 패션쇼 때는 12cm 이상은 신으셔야 돼요. 예. 이쁘긴 한데 그 정도 높이는 핏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래 컨셉은 다 무대에 섰으면 싶었는데 서 있으면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다섯 분이 나오셔서 무대에 서 계실 거예요. 서 계시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들이 한번 포즈 잡으면 움직이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됐고. 자, 두 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골드. 골드, 살살. 골드. 예. 실크. 공단. 이거는 공단이에요. 공단 팀, 그 다음에 실크 팀, 그 다음에, 예. 한색 팀. 예, 쓰세요. 지금 저희 무대 연령대가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거든요.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이 패션쇼를 통해서 자아도 또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헤어랑 메이크업을 데일리 매일 할 수 없는 헤어 메이크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에 대한 또 의미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옷을 매일 다른 옷을 입는 것도 입고 무대에서는 또 즐거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일거냐는 것인 것 같아요. 예. I'm only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사업을 하시다가 IMF도 만나가지고 그래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더디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줘요. 정말 진짜.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 1분 만에 작품을 만들어요. 이런 분이 안 계셔요. 뭐 어디에요? 저기 이런 쪽으로 정말 뭐 어딘가에 큰 뭐가 있으면은 정말 가시면은 거기서도 일단 할 거예요. 완전 독보적이에요. 멋있어. 진짜 멋있어. When I'm more than I thought I could be. When all of my dreams are a heart and the answers are all. 네, 저희는 시아 뷰티 아카데미에서 실수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모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메이크업도 해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제 미래의 꿈은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젊으세요. 다들 젊으셔서 저희와 세대 차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대화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크네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부족하면은 제가 입으로 같이 도와줬어요. The very best. 사람 마음에 들어. 팀이 한 명도 빠짐 없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난 기분 진짜 완전히 예의의 흑업사입니다. 너무 좋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하는 마음으로 패션쇼를 하니까 다들 한마음 한뜻에 다 동참하시고 매달 이 패션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또 열심히 또 저희도 준비하고 모델이들도 열심히 또 함께 하는 마음으로 매달 이렇게 같은 모델이 계시지만 또 새로운 모델이 매달 이건 기준이 저희가 없거든요. 참가 기준이 없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패션쇼 하시는데요. 축하 무대에 해피를 놓았습니다.